네, 안녕하십니까. 에버미디어 AM310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녀석이 같은 경우는 갓 웨이트 310이라는 정식네임을 갖고 있고요. 네, USB 이제 마이크 프리앰프가 필요 없는 USB형 콘덴서 마이크이기 때문에 좀 간편한 형태입니다. 뭐 많이들 쓰시는 방송이나 게임 방송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녹음하시는 분들이 예, 간편한 장비를 많이 쓰시는데 네, 일단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. 그리고 이 녀석의 샘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48kHz고요. 네, 비트레이트는 16비트로 알수 있는데, 네, 대기나 뭐 고품질 대가 같은 경우는 24비트잖아요. 근데 이제 마이크 같은 경우는 24비트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. 16비트만 돼도 굉장히 깨끗하게 수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오점이 없죠. 네,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특징으로 볼때 네, 특징적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.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후면을 보시면 이와 같이 지금 여기 보시면 그 포트가 있죠. PC와 모니터링 그 포트 그 스위치가 있고 그 아래는 그 3.5파이 즉 헤드폰을 연결해 놨는데요. 이 헤드폰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자체로 뭐 공연장에서 네, 모니터링 소스를 바꿔놓은 상태에서 공연장에서 스피커에다 물리고 거나 믹서에 불려서 바로 노래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바로 한마디로 이제 기타 장비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 녀석 자체가 이제 마이크 마이크 뭐라고 해야 돼? 마이크 다이렉트로에서 스피커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여타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. 뭐그 장비가 필요 없는 대신에 여기는 USB를 그이 USB 끝에머리 있잖아요. 끝에머리를 예,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시면 돼요. 아답터를 통해서. 아답터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 충전기로 가능하니까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을 겁니다. 그리고 이 녀석을 만약에 PC 스위치로 만약에 바꾼다. 그럴 경우는 이제 PC에서 네, 사용하도록 할수 있는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편하죠. PC와 방송이나 아니면 공연장 아니면 뭐 이제 라이브 스테이지 이런 데서 쓸수 있는 녀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굉장한 성능을 갖고 있는데 이 녀석 자체 하나가 되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. 이 기존에 나온 유그 i사의 유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PC에서만 네, 사용을 했는데 이 녀석은 PC에서 방송도 할수 있으면서 네, 공연장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스피커에서 자기 목소리가 단일로 해서 출력할 가능.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녀석에다가 지금 그 파필터를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요. 한번 보세요. 파필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가 지금 7,000원짜리인가 6,000원짜리 되게 싸죠. 그렇기 때문에 뭐 기타 부가적인 거를 붙인다 해도 요거 하나입니다. 왜냐? 이 녀석의 기본 베이직 자체는 요겁니다. 여기 지금 요거 두 개가 베이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추가된 건 요거 하나입니다. 힘들었습니다. 옆에 사람들이 기웃네, 아 기웃네 라는 말도 많이 했고, 아 저는 정말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. 현재부터 영원한 그 영화 촬영에 모든 미국인들이 열광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저는 꿈을 더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해서 노력했습니다. 처음은 못했는데 그 고난의 연습, 아, 그 연습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게끔.